첫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마! 친구 아이가! 친구한테 GS를 했네, 마! 니는 친구는 아니다! 친구, 개나 줘버렸네!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효빈아, 우리 엄마가 위암이 일한다. 야,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그래, 돈은 내가 뭐 어째 구해볼게. 미안하대. 친구 아이가? 돈 액수 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하자 해가지고. 네. 갖고. 우리 형님이 사고를 치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믿었으니까. 친구를 믿었죠. 친구를 믿었죠. 한 놈이라도 애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는데. 언제부터. 너는 내 처음 살아라. 나는 내 처음 살게. 와, 건장한 남자 두 분이 나오셨어요. 시작부터 욕까지 하고 왠지 모르게 좀 쓸 것 같아요. 친구 아이가 이러는데 왜 욕도 나오고. 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본인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네. 저 김효길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33살이고 네. 직업은 선장입니다. 아. 예, 우리 저 효길 씨인가요? 아니, 예. 보조개가 아주 매력 있네요. 남자가 있어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요. 네. 네, 저는 부산에서 온 저는 인력 공급을 하시고 있는 인력 공급? 예,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해운업계에서 두 분 다 일을 하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부산이라 그런지 어떤 사이신가요, 두 분이? 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세요? 예, 예. 네. 근데 아까 말한 그분도 친구였나요? 예,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동창이세요?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또 서운해서 그분의 이름을 대셨나요? 일단은 그 친구가 뭐 저한테도 피해를 좀 입히고 이 친구한테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서 네네.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러 나왔습니다, 지금.